안녕하세요, 샌디입니다. 자, 오늘 만들 가방은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한번 클러치를 한번 떠봤고요, 버클 여기다 달고, 이렇게 하면은 넉넉하게 핸드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제가 양옆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가방 끈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 필요하고요. 바빌로니안이에요. 자, 이게 뜨거워가지고 있는데 바빌로니안 미듐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용할 바늘, 예, 7mm입니다. 7mm. 그다음에 이제 가방에 달 버클. 버클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제가 실버로 준비해봤어요. 실 색깔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양 옆에 가방끈 달때 필요한 요 고리들 준비받고, 그다음에 실 색깔이 약간 연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줄을 이렇게 흰색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만드실 가방은요, 넉넉하게 핸드폰도 들어가고 지갑도 들어가고 해서 제가 총 22코로 잡았어요. 자, 이제 가방 바닥 먼저 만들 거예요. 가방 바닥 총 22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2코 하고요. 양옆에 이렇게 3코씩 넣어서, 코너에다가 넣어서 이제 사각형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22코에 양옆에 3코씩 해서 총 28코로,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슬 22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둥코 하나 세우는 걸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기둥코 그냥 하나 해주시면 돼요. 얘도 하시면 되고. 자, 기둥코는 저희가 이제 사슬로 치지 않고요. 자, 이 기둥코 제외하고 그 옆에다가 바늘 넣으시고 짧은뜨기 세번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다음에 쭉 짧은뜨기 가셔서 마지막 코 전까지 하시고,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 세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쭉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짧은뜨기. 쭉 하시면 돼요. 제가 쭉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 전까지 짧은뜨기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 3개 넣겠습니다. 하나, 꼬리실 같이 잡고, 둘, 3개 이렇게 하시면 양옆에 코너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짧은뜨기로 또 마지막 코 전까지 하시고, 이제 또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꼬리실 같이 잡고. 오므라 되니까 하시면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맞아, 마지막 거 전까지 쭉 제가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 전까지 제가 짧은뜨기 했고요. 자, 이제 여기 아까 첫코 있죠? 첫 코에다가 지금 빼뜨기를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번 단은. 자, 빼뜨기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둥 코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방 바닥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더 늘어질 건데, 여기 첫코 있죠? 아까 세개 짧은뜨기 한대첫코 있죠? 예, 같은 자리예요. 지금 빼뜨기 한 대. 거기에다가 짧은뜨기 세 번. 세 개를 한번더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넣었어요. 지금 펴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게 두 번째 짧은뜨기잖아요. 아까 여기다가는 짧은뜨기 한 번만 주시고, 그다음에 요 마지막 세 번째 코 있죠? 여기다가 또한번 짧은뜨기 세개 해줍니다. 넣고. 이렇게 네모 모양이 얼추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쭉또 짧은뜨기 해주시고, 또요 마지막 짧은뜨기 세개한 부분 있죠? 예, 거기 전까지 요 코까지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다가 이제 가방 바닥을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쭉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짧은뜨기로. 자, 쭉 가보겠습니다. 짧은뜨기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제가 떴고요. 똑같아요. 아까 여기 코너 부분 해주신 대로. 자, 똑같이 여기 세코 나오는 데서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세개 해주시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자, 이제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모서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올려주시고 쭉 계속 짧은뜨기로 빼뜨기 전까지 요 코까지 짧은뜨기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쭉 떠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빼뜨기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마무리해서 자, 가방 바닥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가방 바닥에서부터 이제
가방 본체로 올라갈 건데요. 자, 사슬 두께 해주시고요. 자,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해주시겠습니다. 아이고, 한길 긴뜨기. 제가 줄을 안 걸었네요. 자, 줄 걸고 두 개 빼주시고 또 두 개 빼주시고. 자, 이렇게 사슬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길 긴뜨기 하나 더 주고요. 자, 이제 쭉 계속해서 여기까지 빼뜨기 전까지 한길 긴뜨기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길 긴뜨기를 해보니까 한 9단 전 정도를 뜨면은 예, 가방의 높이가 예, 적당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9단 정도 예, 한길 긴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계속. 그러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가방의 높이가 이렇게 점점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와서 요 빼뜨기 전까지 요 마지막 코까지 예, 한길 긴뜨기 마무리하고 예,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전까지 제가 한길 긴뜨기를 마쳤고요. 자, 이제 여기 아까 사슬 두 개 하신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코로 쳐주지 않아요. 자, 첫 코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으시고 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사슬 두 개 기둥코 세우시고 그다음에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네, 나머지도 똑같이 한길 긴뜨기로 쭉 돌아서 또 빼뜨기 전까지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시 여기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저랑 같이 떠보시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빼뜨기 전까지 뜨시고 예,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한 전까지 하기 전 코까지 제가 한길 긴뜨기 마무리 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똑같이 한길 긴뜨기로 떠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두 개는 기둥코였고 이게 첫째 코죠. 첫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또 기둥코 하나, 둘. 또 같은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번. 네. 계속해서 한 개 긴뜨기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하셔서 저는 9단 정도이면은 제 핸드폰 길이에 맞더라고요. 자, 여러분께서 길이 조정은 마음대로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예, 저는 9단 마저 한길긴뜨기 뜨고 예, 다시 오겠습니다. 자, 9단 뜨면요, 이제 가방 이 뚜껑 말고 가방 밑에 부분이 다 완성이 되거든요. 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빼뜨기 전까지 예, 한길긴뜨기 다 마치고 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 그레이 색깔 실로 해보니까 제가 여기 단을 세볼게요. 제가 한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예, 여섯 단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게 바빌론 실이 색깔에 따라서 친수성이 달라서 가방 크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레이 색깔 해보니까 가방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실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빼뜨기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빼뜨기. 네, 실 제가 미리 잘라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실을 이제 감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늘 넣어서 실 감춰주시고. 안 보이게 감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밑단을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방 이제 뚜껑 부분을 할 건데, 가방 뚜껑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양 옆에다가 실을 다시 세로 걸어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바늘 실 걸고. 바늘에 실 걸었고요. 여기 양 옆에서 이제 여기 중심에 각 가방 옆에 이 중심에다가 이렇게 줄을 걸고서 쭉 이렇게 한쪽만 올라가면 돼요. 가방 뚜껑이니까. 자, 제가 여기부터 먼저 중심이 한 여기 정도 돼요. 센터가 여기에다가 실 걸어서 하겠습니다. 실 걸어서 네, 바늘 먼저 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걸면 더쉴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슬 두개 해주시고요. 제가 뚜껑 어느 쪽으로 할 거냐면은 예, 여기 요 뒤쪽으로 할 거예요. 뒤쪽으로 쭉 한길긴뜨기를 할 거거든요. 똑같아요. 같은 코에다가 한번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됐죠? 이렇게 하고 이제 뚜껑은 제가 또 가방을 세보니까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실이 달라서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검은 가방에서는 보니까 한 4단 정도로 하니까 이제 뚜껑이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저도 똑같이 4단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자, 계속 한길긴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여기 중간까지. 중간까지 한길긴뜨기 하고, 그 다음 단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턴 하시면 되거든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쭉 해주시면 돼요. 뚜껑은 금방 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요 중간까지, 여기까지만 뜨고, 예, 다시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단 끝까지 여기까지, 요 중간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체인 두 개. 하시고, 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셔서, 자, 여기서 쭉, 한 길기 깊게 뜨신 다음에 또, 마지막 코까지 와서,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슬 두개 해서, 턴 하시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사슬 두개 하고, 턴 했죠? 자, 같은 코에다가, 바늘 넣고, 한 길기 깊게.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쭉 이제 다음 코부터 한 길 긴뜨기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하시고요. 제가 뚜껑 부분은 아까 총 4단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단 4단까지 뜨는 게 아니라 총 3단. 총 3단 뜨고서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 단에 이 버클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이 버클을 달려면 또 이렇게 좀 다른 패턴이 들어가게 되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단이니까, 예, 세 번째 단까지 다시 뜨고, 예,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단 짜고 왔습니다. 가방 뚜껑. 자, 이제 마지막 코에서 사슬 두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턴. 턴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쭉 이제 한길 긴뜨기로 가다가 여기 중간 부분 있죠? 제가 여기 마크를 해놨어요. 이 전체 코의 거의 중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버클을 달을 거거든요. 버클을 달을 건데, 이 버클이 한 사슬 4코 정도 될것 같아요. 예, 4코 정도 길이로 제가 잡고, 이렇게 여기 스킵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길 긴뜨기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사슬 두개 했고요. 자, 같은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자, 제가 마크한 데까지 쭉 한길긴뜨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크 한 대가 나왔고요. 빼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클을 달아야 될 때가 왔어요. 버클을 달기 위해서 이제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네 개 하시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 하시고, 예. 여기 가운데 놓을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정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스킵 하시고, 여기 네 번째 코에다가 실 걸고, 그대로 짧은뜨기로 걸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로 하면 또 길이가 달라지니까 짧은뜨기 말고 한길긴뜨기로 같이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홀이 생기죠? 여기 이제 이거를 달아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주고 자, 여기 쭉 이제 남아있는 부분 한길긴뜨기 하시고 마무리하면 이 가방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가방 밑부분에다가 원하시는 위치에 가방 뚜껑을 한번 이렇게 대보시고 이렇게 좀 대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당겨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미흡하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